삼성중공업이 수주잔량 순위에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3개월 만에 일본 이마바리 조선의 간발의 차이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일본 이마바리 조선은 561만 1000 cgt, 삼성중공업은 552만 5000 cgt의 일감을 기록했습니다. 이마바리 조선은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며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자리를 놓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수주잔량에서 현대중공업은 979만 6천 CGT를 기록해 대우조선해양의 24만 1천 CGT를 앞서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